안녕하십니까. EIP 정보관리사 자격을 소개해드릴 김성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EIP 정보관리사의 물류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류 모듈의 이론 범위에 대해서 먼저 보실 텐데요. 자, 물류도 공통관리로 사용되고 있는 경영혁신과 EIP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관리, 그리고 SCM. 자, SCM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 쪽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구매관리, 무역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무역관리를 제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의 상세 범위를 보시면요. 자, 영업관리에서는 예측, 수요 예측 등과 같은 예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대금 회수 단계까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급망 관리 안에서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개요부터 창고 관리까지, 그리고 구매 관리는 구매 관리의 개념부터 구매 실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에만 포함이 되는 무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이론, 그리고 무역의 실무, 통관 실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급은요, 이 중에서 무역 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1급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서 물류 관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요, 생산 부분과 물류 부분에 공통적으로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물류 생산 모듈을 함께 응시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서는요, 오차가 발생하는 확률이요, 예측하는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고, 또 길이가 짧을수록 같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알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가능하실 텐데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요 예측이란 일반적으로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의 합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네, 해당 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수요 예측에서 실제 판매액에 대한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예측 기간을 길게 가져야 한다.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예측 기간조차도 짧게 가져주셔야지만 더 정확한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수요 예측에서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구매 동기가 있어 바로 구매 가능한 경우에는 유효 수요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바로 가능하지가 잠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로 보고 있고요. 4번. 4번은 영속성이 없는 상품 서비스보다 영속성이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더 어렵다. 네, 영속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고객, 거래처의 중점 선정 방법 중에 우량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과 가로축, 세로축의 배열로 중점 관리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 그리고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중점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보셨을 때 뭔가 생각이 나시죠? 매트리스 분석입니다. 매트리스 분석은요, LBC 분석의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타낸 분석이고요, 발생된 분석이고, 지금처럼 두 개의 다른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XY축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매트리스 분석. 자, 다음은 원가 가산,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문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도매 가격을 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자, 이때 원가 구성이 보기와 같을 때 도매업자의 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매업자의 이익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계산식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죠. 자, 계산식을 보시면요. 지금 보기에서는 제조원가, 생산자 가격, 그리고 도매업자의 영업비용이 속해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 도매 가격이 결정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생산자 가격이라는 것은요, 도매의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00원 생산자 가격은 즉 도매 매입 원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매 가격을 구하실 때 이 만 원이라는 금액을 구할 때는 도매 매입 원가, 자, 7,000원이라는 매입 원가 플러스 그리고 도매업자의 영업 비용 부분을 플러스 하시고 그 외에 도매업자의 이익을 더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매 매입 원가는 7,000원이고 도매업자의 영업 비용은 1,500원이니까 그 만 원에서 지금 우리 8,500원을 제외한 1,500원 만큼이 순수한 도매업자의 이익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생산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형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식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외워두시면 보다 문제를 풀이하시는데 빨리빨리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다음 중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채찍 효과를 우리가 채찍 효과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동하는 고객 주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 생산, 발주와 일정 계획이 자주 갱신이 되었다. 자주 갱신이 되었으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시 설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운송비와 주문비의 절감을 위해서 대량의 제품을 한꺼번에 발주하였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채찍 효과의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운송비와 주문비 절감을 위해서 대량의 제품을 한 번에 발주했다. 한 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린 채찍 효과가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불안정한 가격 구조. 그리고 가격의 할인 행사 등이 불규칙한 구매 형태를 유발하였다. 네, 이 또한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이 왜 정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제품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주문 리드 타임과 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정보 리드 타임 단축되었다. 자, 리드 타임이 단축되는 부분은요, 채찍 효과로 볼 수 없습니다. 리드 타임에 대한 내용이죠. 단축되면 오히려 좋잖아요. 좋으니까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답은 리드 타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조달하는 리드 타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변동성이 크면 그 경우에는 채찍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자 선정 방식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네,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유일하게 있는 경우, 구매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리고 경쟁 입찰이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항인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특별하게 특정 기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1번 수의 계약 방식입니다. 수의 계약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의 계약 방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기업이 입찰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자, 다음 기출 문제 보시면요. 이번에는 무역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수출입 관련 등록 및 승인 권한을 각 무역 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 관계 기관이 존재한다. 다음 중 무역관계 기관에 위임되는 업무가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 자, 법령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령은요, 자, 다양한 무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법령은 바로 대외무역법이 되겠죠. 자, 대외무역법입니다.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승인 권한을 각각의 기관에서 나누어서 위임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우리 주관식 문제네요. 주관식 문제를 보시면요. 보기는 무역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서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답은 한글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 내용에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 작성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무엇 무엇은 수출 대금 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이다. 자, 무엇 무엇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여기에 기재된 여러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 기간 내에 요구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 보증서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요, 은행의 확약서 그리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 보증서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역에서 특히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는 수출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신용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은요, 약어로 LC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글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장 세 글자만 딱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또 다른 이제 용어는요,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라는 부분. 자, 약어로는 B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하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구입 또는 수입, 수출을 할 경우에, 수입이나 수출을 할 경우에 배에 태워서 이제 우리가 수입, 수출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배에 태웠을 때 선장, 그 선박의 선주가 발행해주는 물품의 증명 서류입니다. 너희 물품 우리 배에 실어져 있어 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실 때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적일 기준으로 우리는 요거를 구매를 했구나.
선적이 기준으로 우리는 판매를 했구나.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두 가지 용어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류는요, 실무 모듈이 많아요. 우리 앞에서 보셨던 회계, 그리고 인사,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듈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형식이었는데요. 근데 물류 같은 경우는요, 총 3개, 1급 같은 경우는 3개의 모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급은 2개의 모듈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물류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사와서 그 물건에 대해서 판매하는 과정, 을 전부 다 나타내고 그 판매하는 과정 중간에 생기는 재고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세 가지 모듈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물류도 물류 기본 정보 관리, 기본 정보 관리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영업 관리, 그리고 구매 재고 관리, 그리고 무역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급에서는 무역 관리를 제외한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상세 부분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기초 정보 관리는요. 시스템 관리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생산 모듈 쪽에서도 보셨던 기초 정보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단에 있는 물류와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품목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창고, 공정, 외주 공정 관리 등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관리 부분에서는 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하는 거죠.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관리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재고 관리라고 하는데요. 자, 구매는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부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그 이력에 따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겠죠? 자, 생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고에 쌓여 있는 물품은 재고, 그리고 공장에 쌓여 있는 것은 재공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분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나, 어떤 창고에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기간마다 재고 평가라는 것을 함께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급에만 포함되어 있는 무역 관리입니다. 무역 관리는요, 수출 관리와 수익 관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수출 관리에서도 신용장에 의한 관리, 그리고 신용장이 없는 기타 수출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수입도 신용장이 있는 부분, 그리고 신용장이 없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 분리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2급에서는요. 기초 똑같고요. 영업도 똑같은데요. 구매 재고 관리에서 재고 평가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를 보시면요. 훨씬 많죠. 전에 보셨던 거랑 다르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관리는 우리 생산과 동일하게 기초 정보 관리 안에 있는 품목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 관리. 자, 영업 관리에서는요. 영업 관리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견적서 받았어, 견적서 발행했어, 또는 수주서를, 수주라는 것은 주문입니다. 주문을 받았어, 그 주문서에 따라서 물품을 내보냈어.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기입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매 관리 쪽에서도 구매에 대한 관리,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 그 중에서 주계획 작성, 자, MPS라고 되어 있는 주계획 작성은요, 우리가 생산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사올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주문 계획을 위해서 사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구매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오실 건지 사올 것인지를 먼저 주계획 작성을 통해서 계획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계획된 내용을 보고 소요량 정계 MRP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수량 말고 딱 사와야 하는 수량만큼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실사는 우리 앞에 이론에서 보셨던 실지 재고조사처럼 실지 재고조사법에 따라서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재고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행하는 것이 바로 재고 실사 등록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아래 뭐 기초 재고 등록이 있고요. 세트품 수불 조정이 있는데 자, 세트품이라는 것은 우리 선물 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물 세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물 세트라는 것은 하나하나하나 따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각각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세트품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세트품으로 ABCD를 보관을 둘 거야 라고 한다면 보관을 해두시다가 그 ABCD로 이루어진 가라는 세트품을 판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불 조정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에서는 우리 수출 그리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선적 등록. 제가 아까 이론 시간에 선화증권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BL, 선화증권을 등록하는 단계가 바로 선적 등록입니다. 자, 그리고 수입 쪽을 보셨을 때는 수입에서는 수입 재비용 등록과 미착품 원가 정산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실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보시면요.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의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물류 시험의 특징이에요. 메뉴가 주어집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메뉴만 보시면 돼요. 메뉴를 보시고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은요.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보기와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번 김과장. 김과장은 거래처별 등록에서는 거래처의 영업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우리가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류실적 담당자를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품목이랑 고객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거래처별로 등록이 가능하겠죠? 고객이 거래처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이대리. 영업 담당자는 사원 등록에서 사용자 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 사원만 등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사용자 여부, 우리 사원 등록에 있는 사용자 여부는요. 이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인가?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담당자인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박대리. 박대리는 거래처별 등록이 지역 그리고 거래처 분류 등은 물류관리 내역 등록에서 메뉴에서 등록된 데이터가 조회된다. 자, 지역 거래처 분류는요. 화면에서 보셨을 때 여기 지역 그리고 거래처 분류 이러한 부분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때 이 데이터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박대리가 설명한 대로
우리 물류관리대역 등록 부분에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조회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입니다. 코드예요. 자, 마지막 정차장. 자, 정차장은요, 품목별 등록에서는 품목의 영업 담당자, 구매 담당자, 자재 담당자, 생산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건요, 우리 거래처만 보시더라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죠? 영업 따로 있고요, 구매 따로 있고, 외주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거래처 기준이기 때문에 세 개밖에 없지만 품목은 생산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담당자로요. 자,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을 하지 못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이대리가 되겠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메뉴를 먼저 찾으셔서, 자, 메뉴를 찾으시려면은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메뉴가 어느 항목 아래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물류는요, 사실 이론보다는 쉽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뉴에 대해서 이 메뉴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ERP 정보관리사 물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태 우리 회계, 인사, 생산, 물류 네 가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 부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꼭 ERP 정보관리사를 취득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